드론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일이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 6개 섬에 드론으로 생필품을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.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민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훈제 오리를 주문합니다. 택배 상자에 담긴 물품이 드론에 실려 3km를 날아갑니다. 출발 10분 만에 주문한 섬 주민에게 물건이 도착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인천시가 최근 시작한 섬 드론 배송 시범 사업입니다. 육지와 유통망이 연결된 섬에 거점을 두고 이 거점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주변 섬 10곳으로 드론을 날려 생필품을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. 드론을 활용해서 생활품목 250여 가지를 주민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장을 보려면 배를 타고 한참을 다녀와야 했던 주민들은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.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간이 차 가지고 다니는데. 섬 드론 배송은 국토부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해온 사업으로 인천과 제주, 여수, 서산, 통영에 있는 32개 섬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됩니다.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.